강원도가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보다 4,860억 원 늘어난 8조 8,62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. 강원도는 예산안 10대 핵심 분야에 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집중 육성을 첫 번째로 꼽으며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16억 원을 포함해 미래 산업에 2,1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. 또 도지사 주요 공약인 육아수당 확대에 169억 원을 증액했고 참전, 보훈, 명예수당을 월 6만 원으로 올리기 위해 53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. 강원도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내년 600억의 예산을 건립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